야 이거는 이 화딱지 확 나더라고 이거 네. 보는 순간. 맞아. 어? 여자친구의 외도 여자친구의 외도를 의심했다? 여자친구의 외도 이걸 외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? 결혼한 사이 아닌데 그냥 그 연인 관계에서 그렇지. 다른 사람 사귀면 그냥 그걸 외도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하여튼 뭐 제목은 동거하던 여성이라고 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아 동거하던 여성이니까 네. 사실은 관계에 네. 외도 그럴 수 있겠다. 네. 뭐 하여튼 뭐 기자들이 저 낚시질 하느라고 제목은 잘 붙이니까 썸네일을 잘 붙여야지 유튜브가 뜨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여자친구 외도 의심에서 닷새간 온갖 악행 네. 전과 19범이야 이 새끼 네. 쓰레기야 이거. 에? 30대인데 네. 전과 30대가 전과 19개면 이 자식도 볼짱 본 놈이에요. 그렇죠. 어, 이거 봤더니 동거하던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요. 외도를 네. 확인한 게 아니에요. 네. 의심하면서 여성을 상대로 닷새간에 걸쳐서 5일간에 걸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이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실형받았다 이 얘기예요. 네. 네. 동부지방법원이네 서울. 네. 보니까 얘 죄명이 송 변호사님 만만치 않은데요? 굉장히 많죠. 네. 아까 했던 성폭법, 강간, 네. 유사 강간, 특수상해. 특수상해 같은 경우는 뭐 흉기나 도구를 그렇죠. 이용한 상해, 강요, 뭐 원치 않은 어떤 법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특수 폭행, 그러니까 상해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네. 도구로 네. 해야 신체를 유형, 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너무 많아요.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죄명 해도. 전체가 네. 피해자 한 사람한테 한 거 아니에요? 네. 그것도 5일 동안. 5일 동안에 걸쳐서. 네. 그 이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? 성폭력 특례법인데. 아니 동거하는 사이에서 특수강간이 있었다면 부부강간이 적용된 거랑 네, 마찬가지예요. 네, 네, 맞습니다. 부부라고 하더라도 흉기 들고 원치 않는 성관계 강요하면 네. 그 순간 특수강간 돼버리는 거예요. 우리도 이제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고 그럼요, 있잖아요. 네, 거기 이제 강간의 객체 부인을 넣는 포함시키는. 네.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 특수강간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면서 특수강간을 네. 집어넣은 거 보니까 이 자식이 저 흉기 들고 겁주면서 강제로 이 성관계 한 것 같아요. 네. 그 동거녀한테 원치 않는데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찍었어. 찍어 카메라 이용. 카메라 네. 카메라 등 이용 촬영제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이것도 찍은 것 같고 네. 그리고 그 급기야 성폭행했으니까 강간죄 들어간 거고 네. 또 별 희한한 짓 시켜가지고 유사 강간까지 네. 한 거고 그다음에 칼 들고 위협해서 네. 특수 상해 다치게 하고 이 나쁜 놈이네 이거. 그리고 이 촬영을 한 목적이 뭐겠습니까? 뭘까요 이 새끼? 이걸로 이제 뭐, 그 억지에게 네. 잡아들려 그런 거지 여성. 네. 네. 뭐 그렇던지 아니면 진짜 뭐 배포를 하던지. 영리 뭐, 목적으로? 네.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사람 네. 아니지. 생각보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. 영리 목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그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인가? 네. 커요. 네. 맞습니다. 굉장히 커요. 예. 네. 얘는 보니까 7년 선고했네요. 7년. 네. 네. 죄명 한 개당 하나씩 1년씩 선고했네. 네. 7년 선고했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그램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고 5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뭐 시설 이런 데 취업 금지 이 명령 떨어졌는데 아니 근데 이 새끼 도대체 30살인데 전과가 19개만 도대체 뭐야 이거? 이거 사회에 도움되는 놈 아닌 것 같아. 네. 예? 거의 한 17년 전부터 지금 전과가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10대 때부터. 그렇죠. 예.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건데 집행유예도 받은 적이 있네요. 네. 벌써 2005년도에도 강간 부분을 부인했던 강간 아니 그 네. 항상 저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해요. 네. 강간범들은 근데 이 피해자하고 합의 안 된 거네요. 네. 보니까 처벌 원한다고 했어. 7년 네네. 떨어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합의가 됐었으면 7년 안 떨어졌을 수도 있겠어. 네. 야 흉기 외도 의심하면서 흉기 의자로 이용해가지고 네. 수차례 폭행까지 했고 어차피 집행유예 나오면 그만이고 니까지 거 고소해봐야 내가 너 더 많은 걸로 고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겁주고 네. 협박했고 그리고 살충제를 야. 가져온 뒤 살충제? 뿌리고 거기 불까지 붙였다고 하더라고 스프레이 뿌리고? 네. 야 이거 완전 진짜 이게 공포의 동안이었겠네 네. 어? 아 이거 직장 동료한테 얘기해주고 그나마 네, 저 도움받아서 경찰에 신고했구나 본인이 못하고 네. 어?
근데 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기회가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고 막 청국장 끓여줬다고 성폭행한 걸로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했나요? 그러니까 합의된 성관계라는 네. 거지. 내가 강간하고 그랬으면 이 여자가 나한테 청국장 끓여주겠어요? 그리고 도망갔어야지만 근데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가는데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쵸. 그거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안 되지. 맞아. 네. 제 말이면 옛날에 그랬잖아. 옛날에. 맞아. 옛날 강간죄에서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순간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네.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 아니라는 판결이 무지기 많아요. 네. 예전 판결이. 네, 네. 근데 성인지 감수성 이거 제대로 안다면 이런 말 못하죠. 네. 지금은. 네. 이 여성이 신고를 못하는 그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있어요.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. 그걸 일괄적으로 거기다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네.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얼어붙어 가지고 네,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함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떤 가스라이팅 같은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네. 거고 있겠죠. 거기다가 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. 뭐 어머니가 해준 음식까지 뭐 버리게 하고 뭐 네. 이런 기사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걸로 봐서 가족들에 대한 위협도 했을 것 같아요. 이 그렇게 네. 유추된다. 네네. 네. 그래서 어떤 자기가 직접 어떤 거기다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집행유예 나와버리면 어떻게? 라는 두렵지, 생각을 두렵지.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. 아마 피해자 네. 여성 피해자들이 그걸 제일 네. 무서워할 것 같아요. 네. 그럼 더 큰 화가 나한테 닥칠 텐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메신저 내용을 보면 사건 전에는 장난스러운 말투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네. 서로 사건 이후에는 엄청 존댓말 쓰고 병원 출근한 다음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했대요. 네. 관계가 달라진 거죠 사건이. 이게 우리가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더라고.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성폭행을 당했으면 도망갈 수 있으면 그때 잽싸게 도망갔어야지. 그리고 빨리 가서 신고했어야지. 그거 안 해놓고 뭐 지금에 와가지고 뭐 문제되니까 그거 떠들어. 그건 내가 볼 때 그거 합의된 성관계지. 이거 성폭행 당한 거 아니야. 이렇게 네. 지금도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. 네. 내 주변에도 많아요. 네. 근데 정말 그거 저 생각해봐야 됩니다. 네. 이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요. 각각 그 대처 양상이 달라요. 네.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네. 상황을 대처하는 그쵸.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. 네. 그걸 일괄적으로 시간이 있는데 왜 신고 안 해.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 안 돼요. 네. 이거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분들 네네. 없지만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야 돼요. 그 정치인 좀 구속됐죠. 아니 뭐 안희정 씨 얘기합시다. 네. 구속됐을 때 그거 제가 그때 한참 사건 반장할 때 네, 맞아요. 패널로 나가가지고 진짜 거의 논란 수준이었어요. 네, 뭐 그 변호사님들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소리 아닙니다. 네. 변호사님들 끝까지 이거는 입증하기 어려워서 구속 안 된다. 이건 어렵다. 네네.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모든 방송인 중에서 유일하게 이거 구속할 수 있다. 네. 가능하다. 충분히 입증된다고 한 사람이 아마 저럴 거예요. 네. 혹시 그 밥 사기 해갖고 엄청 얻어먹었어요? 다 얘기했잖아요 내가. 유일하게 저 혼자 했어요? 네. 저는 그때 이거 생각했어요.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여성이 어떤 성폭행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은 맞아요. 각각 다 다른 네, 거지 맞아요. 그걸 일괄로 묶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때 그 사건은 저 엄청나게 분석했어요. 네. 전체 통으로 들고 네. 와가지고 분석 엄청 했거든요. 그 분석해서 볼 때 충분히 구속될 수 있다고 봤어요. 저는.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사건이 딱 자기한테 발생을 하면 모르겠어요. 이것도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복귀하는 게 싫어서 한동안 그 일을 얘기하지 않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뒤늦게 한단 말이에요. 네, 네. 그래서 저는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금 송 변호사님이 엄청 중요한 거 얘기한 거야. 자 성폭행 당한 건 한 5년 전이야. 네. 근데 어느 날 여성이 5년 뒤에 와가지고 신고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 다 그 얘기하는 거야. 그동안 뭐 그 별거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와서 감정 나빠지니까 돈이나 뜯어내려고 지금 와서 신고한 거라고 하는 사람 무지하게 네, 많아요. 네, 네. 근데 그거 아니에요. 때. 그 네. 여성은 5년 동안 살아도 사는 목숨 아니었던 거예요. 가슴 속에 켜켜이 그냥 쌓여가면서 고통받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생각돼서 네. 드러나는 케이스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 이해 안 하더라고. 그런 부분 이해 안 하더라고. 그건 그 좀 바꿔야 됩니다. 맞습니다. 그 사람은 5년간 그거 참은 게 아니에요. 5년간 피 흘린 거예요.
그죠? 그쵸. 어, 강간 그런, 같은 그런 경우는 부분. 영혼을 살인당했다라는 그럼요. 말을 하잖아요. 영혼을 죽은 건데 네. 그런 부분이 네. 있는 겁니다. 하여튼 이놈은 그 7년 받았으면 내가 볼 때 제대로 받았네요. 네. 7년 동안 들어가서 진짜 이제 20범 됐네요. 네. 정과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받아도 될 것 같아요. 20범 됐으면 네. 20번 아구리 채운 기념으로 네. 이제 종료하고 네. 앞으로 정말 저 사회를 위해서 10원짜리라도 보탬이 되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. 네. 사실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옛날식으로 하면 좀 많이 맞아요. 맴매를 네. 좀 해야 될 친구예요. 네. 어? 정신 차리고 인생 새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